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도토리묵하고 청포묵을 가지고 냉묵사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묵을 먹기 좋게 이제 썰어 볼게요.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두 가지 묵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청포묵 같은 경우는 딱딱하기 때문에 처음에 끓는 물에 넣어 가지고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데쳐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채들도 또 손질해서 채를 썰어야 되겠죠. 저는 야채는 이 정도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빠지면 섭섭하죠. 다진 김치, 그리고 김가루, 그리고 이렇게 저는 통깨를 이렇게 분쇄기에다 갈아가지고 항상 놓거든요. 그래서 밀폐용기에 담아가지고 냉동실 보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묵사발에는 요 빤깨라 그러죠. 요 빤깨의 그 고소함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육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믹싱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설탕, 국간장, 참치 액젓, 식초, 슈가, 소고기 다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빤깨, 아까 통깨 믹서기에다가 곱게 갈아 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팅을 한번 준비를 해볼 건데요. 식당이나 매장에서는 이렇게 좀 작은 그릇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뭐 몇 사람이 먹을 거니까 이렇게 큰 대접에다가 세팅을 해줄 겁니다. 먼저 도토리묵하고 청포묵을 놔주세요. 그리고 얼음, 그리고 김치 다진 겁니다. 위에 두었던 이제 고명을 살짝씩 놔주시면 되겠죠. 저는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완성된 육수. 마무리로 김가루.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한 또 냉묵사발이 이제 완성이 되었죠. 이 김가루하고 다진 김치는 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써주시는 것보다 살짝 적당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시원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섞어가지고 입맛 없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가정에서도 쉽게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매장에서도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냉묵사발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요리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